안녕하세요. 유친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녀온 싱가포르의 슈퍼트리에 대하여 말씀드려봅니다. 싱가포르의 유명한 관광지인 가든스바이 더에 위치한 인공구조물로 그 독특한 디자인과 크기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슈퍼트리의 크기는 25m에서 50m에 이르는 높이를 자랑하며 실제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슈퍼트리 의미는 자연과 기술의 융합, 지속 가능성, 그리고 도시 환경에서 자연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구조물들은 단순한 디자인이나 건축적 장식물이 아니라 여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면서도 기능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 자연과 기술의 조화로운 결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슈퍼트리의 주요 기능을 말씀드려봅니다. 환경 친화적인 역할입니다. 슈퍼트리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빗물을 모아 관계 시스템에 활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자연과 인간 기술의 조화인 슈퍼트리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지만 첨단 기술로 건설되어 두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상징입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친환경적 도시계획의 철학을 반영하며 기술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기능을 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슈퍼트리는 수직 정원을 말합니다. 슈퍼트리의 외벽에는 열대 식물과 이끼류, 고사리 등의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하나의 거대한 수직 정원 역할을 합니다. 이는 도시 내에서 녹지를 확보하고 기후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슈퍼트리 간의 연결도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슈퍼트리 사이에는 OCBC 스카이웨이라는 공중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공중에서 정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공중 산책로는 슈퍼트리와 정원 전체의 아름다움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야간 쇼도 대단합니다. 밤에는 슈퍼트리가 화려하게 조명을 받아 빛을 내며 정기적으로 열리는 가든 랩소디이라는 음악과 조명의 쇼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끕니다. 이 야경은 싱가포르의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슈퍼트리는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으며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슈퍼트리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닌 자연 보호와 인간의 기술이 조화를 이룬 미래 도시의 이상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함께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